자, 마운트 앤 블레이드, 마운트 앤 블레이드, 워밴드, 펜더르의 예언. 자, 일단 게임부터 한번 보고 들어가죠. 샌드박스형 ARPG 게임으로 높은 자유도와 중세 전투가 가능한 게임입니다. 아, 이 게임을 하다가 자동 업데이트가 돼서 세이브 파일이 사라져서 제가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걸렀었는데, 처음부터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약간 지겨운 부분들도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걸렀었죠. 그간 사이에 똥물리에로 이제 똥겜 하나 보내줬고요. 반년 동안 한 발더스 게이트도 보내줬고요. 포탈라이츠나 이번에 또 뭐가 있었죠? 아이스 윈드 데일 같은 게임도 새로 시작했죠.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새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죠. 새로 시작하자고 아니라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죠. 갑니다. 노래가 좀 시끄러운 것 같네 오늘따라. 내 마음이 그런가? 게임 시작하려면 캐릭터를 생성해야만 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선택한 성장 비용은 펜돌에서 겪게 될 일들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죠. 자, 남성. 당신은 오래전 펜더르 멀리 남서쪽에 있는 바클레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불가사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뭘까? 이걸로 하죠. 욕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선? 자신을 지키고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면서 그는 약초, 독, 해독을 가르쳐주었고 부상당하는 치료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당신에게 당면하는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뭐 여러가지를 알려줬다 뭐 이런건가 보네요. 나는 시종으로 가죠. 시종으로 가서 이제 전투력을 배우고요. 전투력을 검술을 배우면서 약간 이제 싸움도 겪어보고요. 기사의 종자가 되어 더 싸움을 갈고 닦습니다. 펜돌 향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째서 여행을 떠나는지 그 이유.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뭐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는데 어차피 게임 시작하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작하죠. 현실감 있게 저장 없이는 꺼지지 않도록. 매력이 굉장히 높게 배정됐네요. 저는 일단 지능을 올릴 거기 때문에 지능 올리기 전에 힘을 최소한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올리도록 하죠. 매력도 하나 찍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지능 올라가죠. 자, 지도력과 던지는 힘이야? 다시 만들래. 던지는 힘이야 하필. 당기는 힘 있어야 되는데. 방패기술, 운동능력, 승마술, 노획, 훈련교관. 능력치가 아주 다양하게 배정돼 있네요. 하필 이렇게 돼 있냐? 타요카는 힘, 당기는 힘이 필요한데 당장 줄 순 없겠다? 이렇게 주고. 당장은 지도력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타임 4는 필요하고요. 데미지를 넣어야 되니까 지능을 주죠. 지능을 해서 7포인트를 두고. 이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3개 찍혀있네요. 술과 상처치도 찍어주고요. 상술 찍어줍니다. 처음에 무역을 할 거기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하자. 나 되게 고민되게 만든다. 이렇게 하자. 상술 2개 찍고. 우리 댕댕이 왜 이렇게 짖냐. 상처치료, 수술, 그리고 타임, 이렇게 가죠. 나름 최적화를 했으니까 이름을 생성하고. 왜 호화가 나오냐? 골 때리네. 부활한 도박킴 간다. 도박킹으로 가자. 가자고. 노래가 되게 작은데도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나는? 오디오를 좀 키울까? 생긴 거는 마음에 안 드네요. 이게
다 이렇게 생겼냐? 너가 좀 세 보인다. 야, 눈썹만 조정해서. 너 눈썹은 어떻게 안 되냐? 세 보인다. 야, 깊이 코 좀 늘려줄래? 코. 너무 크다. 야, 아, 너무, 야, 너무 다 똑같이 생겼어. 아, 짜증나. 무슨 같은 사람 얼굴 갖다 놓고 가죽만 벗겼어. 이대로 가자 그냥. 머리. 아, 수염 괜히 건드렸다. 야, 이거 색상 검은색으로. 나이는 젊게. 젊어야지 오래 싸우지. 아, 눈썹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머리 묶어. 이렇게 묶지 말고 이렇게 묶자. 가자, 시작. 당신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우선 드샤르로 가죠. 드샤르로 가겠습니다. 자, 세력 관계 좀 보고. 오, 세력 관계가 멀쩡하네. 이게 세력 관계가 이제 틀어져 있으면 용병리를 한번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무관심하죠. 나 아무 생각 없이 설정했는데 잘 뽑혔어요. 이 정도면은 뭐 던지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약간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인벤토리 암살용 검. 저런 걸 갖고 있네. 검에다 수첩. 수첩. 특이하네. 검에 속도가 높은 걸 가져가도록 하죠. 세뇌가 안 들어가는데 세뇌가 안 들어간 걸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량 렌스를 껴서 가는 걸로. 노래가 왜 이렇게 내 귀에 안 맞지? 줄일까? 아니, 오디오에서는 이제 거의 안 들리죠, 노래가. 내 목소리를 너무 크게 잡았나봐. 오디오를 키워. 왜 이렇게 다 노래가 내 귀에 크게 들리지? 다 100%인데? 그냥 노래 작게 듣고 음량 키워서 제 목소리 크게 듣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행할 건 무역인데 저는 이제 무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로 승용말 제외하고 팔아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역품은 여기선 안 되겠고. 소금이 300원이죠? 이건 못 팔 거고. 나도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안 나네. 여기 향신료가 이제 날타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싱갈에서 내가 무역을 했나? 싱갈에서 그 아니야, 소금을 내가 어디서 했어. 근데 저기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소금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좀 안 맞는 것 같고. 싱갈에서 하는 건 별로 안 비쌌던 것 같고요. 제국으로 가죠. 제국 쪽에서 이제 싸게 파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산을 아시코만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국에서 있던 거는 이제 야노스에서도 정산이 되기 때문에. 초반 퀘스트가 있는데 지금 진행하지 않고 무역품을 먼저 보면서 도망 다니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잡히면 작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가격이 다 안 돌아왔나 봐. 그런 거 같죠? 올리브도 비싸고. 그룹 부활을 만들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초반에 제가 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돈이 초반에 너무 없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병 위주로 키울 수 있는 제국을 데려갈 거고요. 선수집에 가서 퀘스트를 받도록 하죠. 무역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아, 이거 말고 길드마스터한테 가야죠. 일거리가 좀 없나? 맥주를 배달해줘. 아시코만까지. 야, 되게 가깝게 배달해주네요. 운이 좋은데? 여러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좀 길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몰아서 해야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가장 지겨운 부분이 끝나고 재밌을 만한 부분에서 제가 이게 세이브 파일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끔찍했거든요. 지겨운 부분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꼭 참고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하면 졸려서 못하기 때문에 키기 싫어서 이렇게 이제 다시 갖다 주도록 하죠. 되게 잘 나왔어 캐스트가.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400원을 받아주고요. 당연히 무역품은 없겠죠 여기는. 양모 같은 거 사서 팔면 안 됩니다. 내가 팔 때는 좀 애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진짜 싸거나 비싸게 팔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돼요. 그런 거로 캐스트 좀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죠? 지금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잡는 것도 랜덤이기 때문에 거르고요. 아직은 적들이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빠르게 길드마스터와 대화를 하겠습니다. 저 깃발도 없어. 나 뭘로 시작했지? 그냥 신비로운 사람의 전투기술 배우고 신비로운 아빠한테 전투기술 배우고 뭐 의료기술 배우고 다른 데 가가지고 지금 싸움만 배웠죠?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10디나도 저거 싸워서 이기면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78원이면 돈도 아니거든요. 지금은 무역품이 풀릴 때까지 무역이 가능한 시점이 올 때까지. 아 소떼는 안됩니다. 아 소떼 안돼요. 센터폴이면 더 안돼요. 저 위에 끝에 있는데요 저쪽에 있는 데기 때문에 소떼는 굉장히 물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가장 어려운 게 소떼 모는 거기 때문에 절대 밀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죠. 에토스 가서 퀘스트를 받겠습니다. 안돼 안돼 죽음의 교단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절대 못 이깁니다. 내가 뭐 용병을 엄청나게 몇천원치를 사서 들고 다녀도 이길까 말까기 때문에 거르고요. 리리아 갑니다. 아직 무역이 활성화가 안되는데 아예 가버릴까 저쪽으로? 공방 지어버릴까 빠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올라가자. 붉은 형제단도 못 이겨요. 아마 초반이지만 자투는 활성화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로 가겠습니다. 일로 가서 이게 패치가 돼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성전이 패치가 됐어요. 이제 내가 치고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먹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패치가 됐다고 해요.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지만 안 되죠. 맞다니 받을 게 없어. 가자. 위험하죠? 목소리가 좀 갔는데 이러자마자 켰더니 토요일이거든요. 자 다리에서 만나면 안 돼. 나왔고 건프리 못 이기고요. 다 못 이겨요 기본적으로 이제. 좀 더 키워놔야 이기기 때문에 우선 급선무는 레인의 상자를 털자. 레인이었나? 레인 맞죠? 레인이었겠죠. 갑시다. 군량이 없고요. 벌써 없어요. 돈이 너무 후달려서 안되겠어. 오늘은 쿠알레스 팔고 시작한다. 나중에 가면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3만원 이걸 감당할 녀석이 있는지가 그게 고민이다. 쿠알레스 3만원 양모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양모랑 곡물 2개 배추 하나 과일 하나 조금 넉넉하게 썩은 댁 보내주고요. 아직 초반이라서 살 수 있는 놈이 없어. 이거 뺏기면은 작살납니다 게임. 강산 지금 하면 안 돼요.
저는 강산도 보기 전에 작살났기 때문에. 아, 동료 좀 맞춰야 되는데 동료 맞출 돈이 없지. 공방이야. 무조건 공방. 아, 공방, 선공방, 후동료. 갑니다. 자, 양모 팔아주고요. 아직 내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애매하게 팔아도 의미가 없어. 공방 무조건, 무조건 공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 금액들은. 이런데 나중에 위험해지거든요. 지금 빠르게 돕니다. 최소한 무역하면서 이 그지 생활을 또 해야 되네. 시작하자마자 먹히는 거냐? 전에 고통 좀 받았거든요. 파이어즈 베인이 원수로 갚는구만. 철 200원 이거는 해야죠. 하나만 합니다. 지금 활성화 덜 돼서 못 팔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애매하게 들고 다닐 바에는 2등, 확실하게 2등 많이 볼 수 있는 걸로. 망했다. 이럴 때를 위해서 만들어 둔 거예요. 6, 7명. 자, 빨리. 얘네 벌써 활성화돼 있네. 자, 빨리 갑니다. 여기는 걸러 이제. 뭐냐 얘네. 아, 레이븐스턴. 야마뭉치 싸죠. 철 팔고요. 이거는 100원까지 팔리기 때문에. 안돼 안돼 안돼. 처분할 데가 없어. 이렇게 해서 능력치 그냥 사자. 시민 율리아. 여행자를 찾거나. 아까 그 형제랑은 다른 애가 있거든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건 걔를 찾아서 처분을 합니다. 발론브레로 가죠. 형제를 안 들고 여기 와있네. 시민 안셀 레살다이란 방랑기수. 이렇게 해서 여행자를 찾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사리 싸죠? 뭉치. 어, 활성화 다 안됐어. 이거 돈으로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 없나? 없겠지? 윈드롤롱 갑니다. 조심해서 가야 돼요. 지금 큰 거 잡히면 무조건 포로예요. 포로 됐다가 쿠알리스 뺏기면은 진짜 리게임이야 그거는. 진심으로. 어, 야, 비싸게 사네. 이 정도로 팔리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뭉치는 그냥 판매해 줍니다. 1000원 생겼죠? 3000원 말.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외지에도 오냐? 도노반 시민. 이번 동료 조합도 좀 봐둬야겠어 내가. 아, 물론 무역을 할 거기 때문에 동료를 데려오진 않을 건데 당장. 무역이 이제 선무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최고 효율로 빠르게 강화시키겠으면 다음 패치 됐다가 또 세이브 파일 연동 안 돼서 사라질 수도 있어 진짜로. 왜냐면 자동 업데이트기를 막는 기능이 스팀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걸 이제 1시부터 23시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전체 업데이트를 막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24시 때 업데이트 된다고 해요. 아, 왔다. 기회를 잡았다. 아시코만 가. 어, 지 신갈 좀 나왔죠 지금. 위험하죠. 위험해. 신갈족은 너무 위험해. 그냥 처분해야 될 것 같아. 넘겨야 될 것 같아 내 아이템. 특별한 상인 엘릭서 숫자이 피네아스 이 녀석이죠. 레이븐스턴 있다고 합니다. 반대쪽 끝에 있는 거죠. 개
개자식 저거. 300원 두 개. 이 정도에 팔자 그냥. 800원 받고. 나름 남겼거든요 지금.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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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서 무역하는 게 제일 최고인데 안전하고 비교적.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야죠. 올라갈 때쯤에 이제 레이브스 내려올 거예요. 할아버지가 숫자의 피아네스가 내려올 텐데 올리브 가격도 덜 떨어졌고, 어차피 나한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역을 위한 시간이. 올라가겠습니다. 천천히 말레온부터 돌아서. 너무 위험하다 야. 여기 산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더럽게 빨라. 오! 올라가 올라가. 좋아. 살거 없고요. 3400, 3600, 3500, 3400. 혐. 대기합니다. 떨어졌죠? 아벤토르. 야, 아직까지 안전해. 아직까지 안전해. 아직 활성 덜 됐어. 딱히 무역할 거 없고요. 와인 같은 게 저기 리디아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있나. 아직 레이븐스턴에 있다고? 아, 가면은 바뀔 각인데 이거 딱. 가면 딱 바뀔 각인데. 아, 바뀌었어. 아, 이거 안 좋은데 느낌이? 살레온에 있대. 아, 살레온까지 갔어, 씨. 야, 이거 어쩔 거야? 이게 어느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돌더라고요. 방향으로 도는 건데 약간 들어가는 데가 방향 내에서 랜덤이었나? 어찌됐건 약간 찾기 어려워서. 벌써 200원 정도 썼어. 피 같은 200원을. 일단은 초반에, 아, 3개까지는 이렇게 두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2와 30을 먹을 수가 있죠. 쿠알리스를 넘겨줍니다. 나름 세졌죠? 개인적으로 매력 하나 찍어 상수를 올리고 싶은데, 지능이야 뭐 언제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쿠알리스도 나중에 보충되고 충분히. 또 내려가서 무역을 하러 갑니다. 빠르게 처분을 했으니까. 가장 이제 포로로 잡혀도 가장 아쉬운 점이 풀렸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거. 나 가봐. 떠났죠? 신갈족이 제일 위험하지. 일단은 동선을 잘 잡아서. 망했죠? 도망갈 거야. 승용마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잡혀가기 때문에 많은 놈들 만나면은 나는 이제 최소한 이제 약한 병사들을 상대로만 도망갈 수 있게끔 이럴 거야. 나 돈도 없는데 야 200원을 가져가네 저거를. 3개까지만 하자. 길마 뭐 퀘스트 없니? 절대 못하죠? 정신 차리고 해야 돼. 후까 후까 후까. 방금 봤죠? 물라 그런 거 봤죠? 방금 어항 속에 물고기야 지금. 절대 그것도 그냥 어항이 아니야. 사이코패스 어항이야. 물리면 죽어 그냥.
봐도 의미가 없잖아 지금. 빨리 가, 빨리 가. 근데 기억이 맞다면은 보다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빠르니? 아, 왜 이렇게 빠르니? 에도스로 가. 아, 뭐 이렇게 빨라? 잘했어, 잘했어. 무역해야 된다. 양모 하나만 사. 아, 두개 사. 두개 사도 못팔것 같은데? 하나만 살까? 하나만 사자. 이 올리브 두 개. 야노스로 갑니다. 사교도가 아직 젠이 안 됐을 거기 때문에 사교도가 조금 늦게 되거든요. 무역할 거 없어. 할거 없어. 여기 향료 정도인데 향료가 지금 비싸거든요. 힘들죠? 부달리죠? 아직 무역을 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데. 그래서 가장 첫 고비가 첫 공방 10,000원. 그거 모으는 걸난 가장 고비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이제 적자는 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놈들이 제일 문제인데. 얘는 잡아주면 안 되냐? 더럽게 빨라 잡히지도 않아 얘네는. 금액을 환산해서 향신료로 잡자. 향신료 모으러 가자. 체크해줘야 되니까 길바한테 퀘스트도 받고. 안 되죠. 사냥꾼밖에 없어 지금. 갓 태어난 시기라 사냥꾼이 안 되죠. 못 팔죠. 500원이면은 아싸고, 700원이면은 뭐안 파는 걸로. 선을 그어 놓겠습니다. 상술이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야 이거지. 200원까지 너무 비싸게 사면 나중에 또 싸게 안 팔기 때문에 적정선을 지켜서 이득을 많이 볼수 있게끔. 아 놀랐잖아. 아 무서워서 이 게임 하겠냐? 여기까지만. 그 녀석들이 있긴 한데 잘 가봐야지. 수가 적어도 도망갈 수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 그치, 잘 따라가서 길마한테 캐스 바뀌었니? 강도 못 이겨. 강도를 지금 상대할 때가 아니야. 양모 90원. 2기까지는 정산할 만하네요. 올리브도 2기까지. 이렇게 찔끔찔끔 받아 먹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아직까지 강도단이야? 좀 힘든데. 놀도르 절대 안 되죠. 제일 세죠, 놀도르. 그냥 이렇게 팔어. 빨리 2,000원까지 모아둬. 할게 많다. 여기서 진짜 무역해서 사는 놈들은 배 째고 살아야 돼 진짜. 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얘네들은. 돌아가도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빨리 오기도 했고. 퀘스트를 잘 받고 싶은데 와인 배달이 일단은 가장 편할 것 같고. 도망다녀서 배달하면 되니까 400원 정도 이득이거든요. 무역 한 바퀴 무역이 최단 거리 무역을 해서 이득 보는 거 생각하면은 180원, 100원. 아 그럼 최단 거리가 더잘 보는구나. 일단 가 그럼. 근데 경험치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2레벨은 찍어야 되거든요. 무역을 하나 더 찍을 거기 때문에. 좋아, 여기까지. 훈련장에 가서 랩업을 하자 그냥. 아까 나 놀랐어 나. 놀랐어. 1업만 하자. 1업만 시켜줘. 아 이거 나 지금 양손이 낫기 때문에
잘해야 돼. 한손 걸리게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도 한 손으로 할 거기 때문에. 좋아, 타임 4기 때문에 두 번이면 죽죠. 한 번 더.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야 돼. 다행히 양손이야. 아야야야야야야. 어우야. 어우야. 여기서 당하면 안 돼. 더 점점 센 거 나온다고. 자동 막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이도 어떻게 돼 있죠? 아마 가장 높은 149 가장 높은 거 아닌가? 아 이거 있구나. 가장 높은 149로 해놨기 때문에. 좋아요. 양손 95나 되나? 왜? 두 번 더. 양손을 쓰고 싶지만 이번에는 무조건 한손 컨셉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손 장비로 갑니다. 전에 한손 써서 양손을 쓰고 싶긴 한데 하, 그래도 빨리 겸치나 줘. 겸치 안 주냐 설마? 펜도르에서? 아니지, 줄 거지? 숙면도 일단 먹고 있어. 조금이라도. 어, 야야 망했다. 야 망했다. 어우 야. 어우 야. 리듬 게임. 아 이거 창 찌르기가 위가 때리는 게 없기 때문에 찌르기로 바뀌었거든요 모드에서. 잘 막아야 돼. 잘 막아야 돼. 어 그만 좀 죽어야. 아우 더럽게 튼튼하네. 봉 좀 주지 마 진짜. 이랬죠? 어 이제 그만 싸우대. 시간 아까워. 최적화한다. 매력 상술. 장사를 위해서 한 겁니다. 아 나 이거 어 쿠알리스 먹어서 올라간 거구나. 야, 숙련도가 왜 이렇게 높나 했네. 약간 비싸게 팔린다고 하면 비싸게 팔리는 걸까? 약간 600원. 사는 건 또 같은 금액 아니야? 상술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동료 중에 상술이 있는 동료가 있으면은 약간 무역에 도움이 되는데 당장 그런 걸 바라는 건 사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900원. 한 700원 정도 이득. 많이 돌면 돼. 할 수 있어. 굉장히 재미없는 부분을 두 번 해야 되는. 이거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꽤 오래 하거든요 게임이. 그리고 다음 게임 돌릴 때까지 좀 시간이 텀을 돌는데 바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무역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난 무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향신료 보러 갈까? 판매도 한번 해야 되고. 아 미친놈아. 아 두 명이야? 빨리 가. 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도망갈 수 있냐? 하나만 해. 하나만 해. 온 거리가 있으니까 나름 이득 보거든요 저것도. 아 120원이나 썼어. 아! 오 짜증나. 오 짜증 확 올라올 뻔했어. 조심해야 돼. 위로 갑니다 신갈로. 위 진영을 한번 파악해서 리젠율을 좀 재놔야지. 내가 편하기 때문에 사냥도 해야 되고 나중에. 소금 왜 이렇게 싸냐? 역시 여긴 안 좋아. 아시코만이 좀 비싸게 사주는 편인데 마땅히 팔 데가 없어 위는. 아 네 20원. 아 하지 오지 마. 아 왜 더럽게 빠르네 진짜. 보병 기사단 중에서 가장 밸런스가 좋거든요 저거 기사단이. 방어력도 좋고 원거리 세고 근거리 세고 괴물이기 때문에 절대 개기면 안 돼요. 놀드르급이에요.
할게 없어. 이거 센터풀 가서 철까지 구매해야 되나? 아, 깜짝이 왜 붙고 그래. 센터풀 가려면 돌아서 가야 되죠, 지금 해적 때문에. 갈 거면 빨리 가자. 어, 여기서 꺾어. 그렇지. 주역을 맺던 안 맺던 나랑 관계없는 일이고. 하나, 둘. 아, 뭐해? 왜 이게 뭔 트롤이야? 미쳤네. 한번 넘어갔다 왔다고 지금 저기 잡는다 이거지? 아, 센터풀에서 심부름 좀 받을 걸. 됐어. 와서 아, 잘해보자. 일단 집은 안 되죠. 아, 여기 집 비싸게 사네. 1,400원. 아, 향신료만 팔면은 본전 빼. 여기 올 시간에 저기 돌았으면은 한 번 더 돌았을 텐데. 이거라도 팔자. 3,000원. 뭐 중간에 타협해서 철공망 하나 하고 있단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만 원 찍을 거예요. 퀘스트 하는 것보다 무역하는 게 훨씬 좋아. 저것도 안 싸울 거야. 누가 싸우든 상관없고. 싸우는 거 꼈다가 용병률 받겠다고 꼈다. 그렇다가 이제 감당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재수 없으면은. 뭐 용병 계약끼리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내가 무역하는 나라끼리 싸운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숫자 피해도 저렇게 잘 보이네. 내 필요 없을 땐 또. 아, 무조건 이제 그런 용병 같은 거 안 하고 무역으로 올립니다. 안정적으로. 내 목적은 오늘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보다 돈이지. 사람 한 명 주고요. 뭐 보였지 지금? 보라색. 들어가. 양보 하나, 올리브 두 개. 레이븐 쓰던데 살레온. 어? 하씨. 양보 왜 이렇게 싸니? 미쳤니? 양모까지 싸게 파는 거야 이제? 아쉽구만. 잘 가야 된다. 가능한 벽에 안 붙어가야. 아 진짜. 쟤네는 기병 위주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빠르죠. 내가 속도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무역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비싸. 이 정도면 됐어. 거의 3,000원 각이다. 아, 나 미쳤어. 아, 아, 정신 차려. 오늘 봐야 된다고. 오늘 갈피 잡아야 돼. 공방. 아직 40분 됐거든요. 얘는 내 도망갈 수 없는 애들이니까 거르고. 얘 좀 잡아주면 안 되냐? 영주들이 힘들게 하고 있네. 올리브 판매는 좀 오바야.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그렇지. 지금 소금보다 돈 많이 버는 거 없고. 병사를 뺏기더라도 소금이 짱이다. 근데 먹힐까봐 그게 제일 불안하네. 병사가 아예 따일까봐. 향료 저금액 안 돼. 90원은 돼야지. 아, 120원 너무 아까워요. 4,000원. 이게 공방 하나라도 있으면 거기서부터 약 가속도가 붙거든요? 공방이 생길 때마다 지원비를 받으니까.
참아봐, 잘. 만 원이야, 만 원만 일단 모아. 징조탐구자 두 명한테 학살당해. 2대 14로부터 쳐. 안 돼, 안 돼, 안 돼. 판매 금액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대기해야 돼. 내가 장사할 금액이 아니야. 갔다 오자, 향신료. 퀘스트 있니? 절대 안 되죠. 시간 절대 못 이깁니다. 괜히 받아놨다가 뭐 이득 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받아놨다가 못 깨면은 친목이 떨어지기 때문에 길마랑. 아, 장난하나?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근데 여기 한번 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목숨 걸고 오는 거라고. 내 부하들 목숨. 붉은 형제라고? 미쳤냐? 붉은 형제가 여기까지 왔어? 걔네 사막에서 살수 있냐? 사막에서 자라지 않는 식물 같은 애들 아니었어? 아, 큰일 났다. 괜히 애매해져. 10레벨, 20레벨 강해. 제일 약한 애들이지만 나보다 강해. 그렇지. 이득을 기다렸다고. 그렇지. 토바, 너가 나의 희망이야, 토바. 아, 제발, 진짜. 나보다 빠르다는 얘기 하지 마. 100명인데. 그치. 아, 식겁하네. 저거 점점 커지거든요? 막 불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많이 남어. 이거 퀘스트 깨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어. 절대 못 이겨. 이거는 여러분 전쟁 게임입니다. 혹시 이거 보고 무역 게임인가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전쟁 게임이고요. 전쟁을 할수 없을 뿐이에요, 내가 약해서.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베르세르크의 이게 메이단도 처음에는 도적실부터 셌단 말이죠. 같은 겁니다. 앞으로 잘 해나가려면은 기반을 닦아놔야 돼요. 올리브 좋아. 앞에서 팔고 가자. 야노스! 사교도 나오기 전까지 빨리 빨아먹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죠?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몰려 올라오기 때문에. 좋아. 아, 그냥 여기서 처분하고 갈까? 어, 그래. 처분하고 가자. 5,000원. 거의. 잘만 팔면은. 아, 이거 한번 리리아 가서 젠데나 봐야겠다. 와인 최고의 동선만이 날 먹여 살린다. 제발, 제발.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된거 같긴 한데, 나온 거 같긴 한데, 안 돼. 팔 금액은 아니야. 소금 캐러 가자. 무역이야. 오메. 가능하면 놀돌을 끌고 와서 신갈족 모두께 경호원으로 쓰는 것도 좋아요. 내가 더 빠르기 때문에 놀돌한테 안 먹히거든. 여기 놀돌을 병사도 안 오고. 미쳤냐? 저런 애들은 좀 제거해줘. 내가 보물인 줄 알잖아. 내가 무슨 할로윈 사탕박스인 줄 알잖아. 나 쫓아오잖아, 막. 어쩔 거야, 저거. 기다려야 된다, 이거. 아씨. 비싸게 받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향신료 보고 향신료 떨어졌겠지? 기도해야 돼. 향신료가 제일 떨어져야 돼. 아, 약간 안전해졌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더 올랐어. 미친 게임.
나 버리고 지금 사기 좀 볼까? 괜찮아. 괜찮아. 부대 작아. 부대 작아. 사실 감이 안 오는데 초반이라서 너무 초반이라서. 벌러 가자. 잡히지 않으면 돼. 팔아먹고. 해서 500원 정도란 말이지, 이득은. 500원 조금. 숨이 턱 막히네, 순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야, 놀돌,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저 괴물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말란 말이야. 좀 막으란 말이야, 중간에서. 600원 벌었어, 나. 목숨 걸고 600원 벌었다고. 이거 자투 꼬셔야 될것 같은데? 진심으로? 자투 꼬셔서 중앙 싸움 한번 해야 되나? 근데 이거 지게 될 경우가 너무 높아서 내가 낀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야, 근데 이거 시간 생각하면 이게 훨씬 이득이야. 자투해서 대박 터지면 한번 2, 3천 원 버는데 그거 할 시간에 무역 10번 돌아. 솔직히 이게 훨씬 이득이야. 이것보다 빠를 순 없어. 내가 솔직히 투기장을 돌아도 싸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빠를 순 없어. 망했다. 야, 미쳤어. 웬일이야? 7개라고? 잘 가야 돼. 오늘 이득 많이 볼것 같으니까. 야, 아무도 안 와. 내가 인신매매꾼인 줄 아나 봐. 갖다 바쳐서 절대 아무도 안 올려줄 거야. 팔어. 900원, 5200원, 4개. 300원 하면은 1200원. 좋아. 산적은 이기지.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산적은 이기지. 이길 수 있지? 아마도. 질것 같은데? 졌다, 야. 흑기사 있다. 망했다, 야. 빠져. 뭐, 어떻게 던지는 거니? 잡히면 죽거든요? 죽으면은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개작살 할 줄을 예상했어야 되는데. 나도 빨라. 다행이야. 됐어. 돈 잃은 거 없어. 그리고 나 알람 하나도 안 띄워놨냐? 사상자 보고만 올릴까? 사상자 보고만. 피해량 사상자만 하자. 내가 썸네일 찍으려고 저거 꺼놓고 까먹었나 봐. 망했다. 못살 텐데 나. 레벨 낮아서 한 명이구나. 그럼 모르겠다, 야. 세상에. 맙소사야. 또 있어? 야, 미쳤어. 카멜레온이야?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니? 270원이요? 쓰레기 게이머? 무역 한번 돈데 600원 버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장사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장사야. 얼마나 밖에서 힘들게 돈 버는 건데. 오케이? 하나 해놔. 왜 이따위로 파냐? 짜증나게. 나 부하 있어야 돼. 어서 망해. 말리지냐? 아, 뭐 이따위야, 게임. 아, 위험만 늘고. 늘어난 건 내가 빼앗길 재산뿐이야. 유지 안 돼. 이러면 이번 무역은 계속 의미가 없는 건데. 다 팔어 그냥. 6,000원. 아직이다. 이거 공방 짓고 남겨야 돼요, 돈을. 왜냐면은 내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대기에 실력도 없어. 초기장도 못 돌아. 떨어진다. 안 돼, 안 돼, 안 돼. 부족해, 부족해. 한번 가봐? 혹시 모르잖아? 아, 체력이 없는데 불안한데? 아, 이거 너무 개싸움이다. 야, 너무 개싸움이다 이거는. 숙련도가 나보다 조금 높을 거예요 아마도. 나 특히 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 너 근육이 왜 그러니? 좋아. 다 잡아야지 이득이지. 너 뭐 한 손금 없냐? 나 한 손 위주인데. 잡고. 어, 딜은 쎄. 역시 양손이야. 아, 누나. 잘 봐야 됩니다. 어느 어디 가야다가 뭐 내 뒤에 젠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확 나오기 때문에 그냥 대기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왔는데 내 코앞에서 옆에 하나 나와서 2대1 나온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행히 잘 나온 것 같죠? 건방이 필요한데 지금 양손으로 가자. 근데 여유가 너무 없으니까 건방보다 나을 수도 있어. 방패를 가져가긴 해. 너무 여기 많이 몰려있다. 시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 야, 야, 아, 야! 아! 어, 시체 뿌릴 거리지에다가. 아, 됐어. 100원이면 이득이야. 언제 떨어지냐, 이 가격. 양배추값 벌었다고 생각해. 양배추 3개 샀네. 투기장에서 개처 맞고.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요. 망했다, 야. 퀘스트 받고 죽여버리고 싶지만 못 잡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을 깔고 갑니다. 저렇게 많으면은 좀 세일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떨인데? 지사하네 이 새끼들 이거. 아, 야, 왜 다시 올렸어? 아, 열받네. 열받네 진짜. 엔간에선 열받는다고는 안하는데 열받네. 야마뭉치 사러 가야겠다. 야마뭉치 오래 지났기 때문에 떨어졌을 것 같고. 야마뭉치가 약간 가격이 이제 떨어질 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야빅스 홀룸 가서 야마뭉치 삽니다. 잘 안 사는데 많이 떨어져 있어도 별로 안 남고 워낙 싸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 먹고 살려면은 사야 돼. 다섯 개 다 팔아도 200원 남거든요? 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 거리도 있고 위험도 있는데 바가지야. 그래서 기다리니까 막 안 떨어뜨리잖아? 간보잖아 막? 미친놈들.
약간 비싸게 사도 정산할 데가 없으니까. 비싸게 사기 시작하면 또 비싸게 파니까. 좋아. 나름 남겼어, 이번에. 아, 그냥 사자. 돈 벌어야 되나? 아, 씨. 잡히면 안 돼, 이제. 돈이 많아지면은 뺏기는 돈도 많거든요? 잘 가야 돼. 돈을 막, 부하들 양말 같은 데다 숨겨놓고 다녀야 돼. 너무 위험해. 양말이나 막, 팬티. 그런 데다가 지폐에다 말아놓고 다녀야 돼. 그래야지 덜 뜯겨. 뜯겨도. 뜯기는 거는, 확실한 거고, 덜 뜯겨. 6,700원. 야마소금으로 가자. 아, 지금 가격이 안 떨어졌으니까, 떨어질 때가 됐는데 잘안 떨어지니까, 야마소금으로 가면서. 오, 야! 잠깐만. 누가 이기는 거야? 누가 이기는 거야? 예스! 오, 예! 예! 이거 부화 안 가져갑니다. 부화는 비싸서 안 돼요. 농부 이런 거 가져가야 돼요. 이런 애들. 내가 버리고 갈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비싸서 안 돼. 유지비 박살나요. 이런 애들. 공짜니까. 이런 것만 해도 한 80원 돼. 그리고 무엇보다 포로가 생겼죠? 옆에 있는데 도와주면 안 되냐? 여행자들이 상인들을 공격하는 건데? 골까네, 진짜. 구매하고. 나름 이득 많이 봤어? 가끔 저렇게 얻어 걸려줘야지. 맨날 뜯기기만 하고 말이야. 야, 포로 상인 어딨니? 없니? 아, 왜 이렇게 빠르냐, 얘네. 왜 이렇게 빠르냐, 진짜. 왜 저렇게 빠르냐. 무슨 조합이냐, 저거는. 위험해. 잠깐만. 포로 처분해야 돼. 포로. 와, 나꼭 보면 없어요, 이거. 에토스가 야화뭉치 일단 거르고. 안 돼. 리디아 가자. 리디아 가자. 여기까지 하고 리디아 가자. 리디아가 떨어져야 돼. 리디아가 좀 많이 남거든요. 가끔 가면 많이 남아요. 잘안 남는데 가끔 가면 확 남기 때문에 내가 다 팔아주고요. 800원. 좋아요. 엄청난 이득이죠. 야, 8,000원. 에토스가 좀 많이 남을라나? 아, 뭐야? 아, 형제 다녔어? 아, 붉은색이라서 나 저쪽인 줄 알았지. 뭐야? 오, 야, 뭐야 얘? 못 이겨. 세뇌병 못 이겨. 10레벨 세뇌병 못 이기고. 근데 세 개만 산다, 그래도. 조절을 위해서. 영주들, 도움! 아, 진짜 더럽게 안 오네. 그렇지. 아,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잖아, 좀. 사자 기사면 나랑 적도 아니잖아. 아씨, 그만 가. 빨리 가. 싸울 때가 아니야. 500원. 얘가 제일 비싸, 내 생각에는. 여기서 1,400원 벌고. 8,800원이죠?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첫 공방까지 얼마 안 남았어. 도적골도 못하는 한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아 잘 가야 돼. 저기 소금 무역 아직 안 했죠? 아쉽구만. 미친놈들 저거. 야, 미친놈들 저거. 아, 이 18명 안 돼. 아, 이거. 16명 안 돼. 여기서 시간 때워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마음 같으면.
얼마 안 남았고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 이거. 아쉽구만 그냥 해버릴까? 어차피 장사 여기서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 아 와인 몇 개만 해볼 거 그냥. 어차피 이거 공방 하나가 더 이득인데. 싸네 은근히. 저기는 뭐 가격 안 떨어지기 때문에 저기는 그냥 우연히 떨어진 거고 저게 아마 최하점일 거예요. 그냥 저기 삽니다. 저기는 220원이지만 어차피 더안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아. 됐냐? 아, 야 20원. 아, 근데 이거 지금 하면 안 돼. 나 이거 다음 장사할 돈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이동합니다. 장사비까지 벌어놔야지. 야무지 사자. 야무지 사야 돼. 야무지 사고 야무지 정산하면서 공방 사고 소금 사서 나가면 된다. 아 죽탄 뭐야? 꺼져! 나갈 거야. 야만뭉치 와인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야만뭉치는 저기서 비싸게 팔리니까? 여기도 뭐 해적 있지 맞다 이 게임에. 아 밥이 필요한데? 지금 밥 사면 좀 많이 손해보는데? 어쩔 수가 없다. 야무치가 많이 안 남, 100원 남았어. 극혐이야. 아. 일단은 넘기긴 했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소금 정산하고 에토스에서 하자. 그때까지 제발 뺏기지 마라. 저는 진짜 제발 진짜. 한 번만 봐줘. 졸라 무섭네 진짜. 야, 너무 무섭지 않냐? 아쉽구만. 정산하고, 아 정산 그렇게 할 정도의 금액은 없구나. 일단 팔아도 좀돈 있어야 될것 같은데 정산 하려면은 와인까지 거래 한번더 하고 올까? 그렇게 하자. 와인이 소금 가격이면은 교환을 해서 공방을 짓고 소금을 처리를 하자. 비싸게 산다 근데. 이거 그냥 여기다 공방 지어야겠는데? 길마. 퀘스트 있니? 벨벳. 540원. 그쵸? 550원. 드디어 하나. 야, 킨지 한 시간 만에 공방 하나라니, 개이득이야. 시간 3시간 하고도 갈피 못 잡는 사람들 많거든요. 해봐도. 아, 이것이 무역의 루트를 알아놨기 때문에. 약간 이제, 조조 같은 거 보면은, 마약 루트를 위해서 막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미 무역의 루트를 난 알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꿀이죠? 사실 이거 딱 하다 보면은 돈을 막한 번에 얻을 때가 있어요. 게임 이게 좀 개판이라서 운 좋으면 돈을 막 얻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히려 쉽지 않을까, 쉽게 얻어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자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운 좋은 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정적으로 먹어야지. 이거 그렇게 해도 시간 오래 걸립니다. 얼마 있냐? 700원. 무역 충분히 할 만하죠. 700원이면은 700원이면 할 만해. 할 만해. 와인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와인 많이 남는데. 아. 저건 좀 나중에 가야겠어. 와인은 잘안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926원. 960원. 가속도 붙을 거예요. 한번 도는데 하나 공방까지 1500원 치면은 사실상 이제 8500원 정도면은 공방 하나로 치면은 괜찮을 겁니다. 540, 550원이기도 하고 유지비가 얼마 안 나가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유지비는 조금만 남겨가자. 그리고 향신료 좀 정산해보자. 향신료 떨어질 때 되지 않았냐? 200원 정도에 팔리기 때문에 비싸게 팔면은 무조건 200원대에 팔아야 돼. 기대값이 좀 낮아. 아 그래도 안 돼. 아 이거 안 돼. 하나만 살까? 하나만? 아 중간에 한번 사주면은 또 아 이거 팔면 되겠구나 싶을 수도 있는데 저 저 상인들 말이야. 아 그래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전사라고 막 전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가 좋아야 전투도 잘 싸우는 거거든요. 진나라 여부리도 상인을 시작했잖아요? 상인에서 재상까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30원 남았죠? 어 저건 싸게 팔았는데 어쩔 수 없어. 내가 좀 급해. 소금 사야 돼. 소금 살 돈만 있으면 돼. 소금 있니? 있기는? 야 이거지. 하나 더 못 파는 게 좀 아쉽긴 한데 태가 잡혔어. 태가 잡혔어. 아 야, 무역이 좀 떨어지는 게 좀 흡니다. 처음에 그냥 힘 찍지 말고 무역 찍어가지고 무역 더 해버릴걸. 아, 근데 그건 좀 오반가? 어우 야 제발 왜 이렇게 빠르니? 말이 되니 그 속도는 뭐니? 다리 못 도달았나봐. 가 이걸로 1800원 나 1700원 맞나? 1700원이죠? 와인 가자. 저기 쟤는 안 돼서 지금 와인이 될 것 같아서 가는 게 아니라 젠이 안 돼서 가는 거거든요. 와인 안 됐을 것 같아.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200대 떨어져야 돼. 남겨 먹어야지. 저렇게 해서 20원 남길 거예요? 안 돼. 20원 100원? 안 되지. 와인인데 내가 소금은 이해하겠는데 와인은 안 돼. 향신료도 300원 남겨야 되고 욕심이 난다. 양목 비싸게 사네 여기. 도자기도 좀 팔아야 되는데 도자기 하나만 살까? 아 도자기 도자기 70원 50원 그렇게 파는 거라서 술탄에서도 그랬죠. 아, 저 오지 말라고. 아 왜 이렇게 빠르냐고. 아 저기서부터 날라와 그냥. 밥. 아 소세지 먹고 싶다. 현실에서 못 먹는 소세지 여기서 먹는다. 저런 거 어디서 사 먹냐? 난 비엔나밖에 모르는 소세지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순대 같기도 하고 느낌이. 아 배고파. 오늘 뭐 오래 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쭉 달리기는 내가 체력이 후달리고요. 한번 쉬었다가 할 겁니다. 중간에. 무조건 올공방이에요. 뭐 중간에 동료 고용은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무법자가 많으면은 죄다 퀘스트가 무법자야. 처음에 와인이 대박이었어. 너무하네 이거. 자기 몇 번을 뜯기는 거니? 내가 소세지 대까지 사서 먹였는데. 센터풀 가자. 아 야 너 그만 안 하냐? 졌다 이거 못 이긴다. 그만 좀 뺏어가. 저런 애들한테 다 내주고 다녀야 되나. 하지만 진짜 첫 공방 진짜 빨랐다 진짜. 상상을 초월한 속도였어 진짜. 아 하나 사 남길 수 있어. 40분 정도 남길 수 있어. 하나만 사. 40원이라도 벌어야 돼. 나 급해. 이렇게 지금 뺏기고 있는데 하나씩. 와, 나가자 다. 나가라. 나가서 얼마나 성공하나 보자. 내가 길바닥에서 아사할 거를 내가 도적단의 자원으로 만들어주는데 말이야. 도적단 입사해가지고 도적으로 살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개 적자야. 야무지 비싸게 파는 거 봐라. 마을놈들. 야 마을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500원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펄치 사는 동안 들어왔죠. 그나마 안전하다 여기 루트. 그나마 안전해. 그나마 그 안전존 넘어갔고요 지금. 아나나 잡는 줄 알았네. 아왜 이상한 무빙을 쳐. 왜 자꾸 알짱거리네. 재수없게 토바가. 이거 토바에서 정산해도 여태까지 내가 날려먹은 거 보충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 좀 잡어. 아 미쳤나봐 진짜. 색깔별로 다 와서 한 번씩 빨고 가네. 빨대 꽂고 가네. 사기 제로야. 음식 먹여야 돼 이거. 내가 힘들어서 안 돼. 아우. 소금 둘? 소금 둘? 자리 나냐? 도망갈 수 있냐 나? 아 그만 잡어. 가장 힘든 시기를 넘기긴 했는데 내 너무 힘들다 그래도. 지옥뿐이야. 거의 뭐 소금 하나 내주면서 장사하는 거야. 2300원. 300원 벌었어. 16분이야. 다음 공방까지 45분 안에 끝내야 돼. 내가 진정한 이득을 봤다 싶으려면은. 솔직히 내가 캐릭터 만들고 방송 키고 떠드는 시간까지 하면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 와인으로 가격 정산하고 가격도 떨어졌고 여기서부터 속도 가속도 붙이면은 2시간 안에 많이 먹을 수 있어. 거의 다. 질려하지 말고 빠르게 해야 돼. 이거는 그냥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피 같은 주말에, 피 같은 주말에, 작업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돼. 네 명은 좀 심하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양심 있냐? 야! 데미지 안 들어가는 거 뭐임? 이 정도 맞았으면 좀 죽어라, 야! 저 새끼 저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돼. 잠깐 망했다, 야. 이거 할 시간에 공방했으면 벌써 시간을 얼마나 아꼈을까? 1인칭이 짱이야. 말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렇지! 죽어! 건방진 놈들. 이게 승리다! 일병선거 3사기. 아! 야, 오랜만에 맛본다, 진짜. 오랜만에 맛본다. 진작에 맛볼만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다 쓸어가. 나 너무 힘들어. 공짜 병사. 게이드. 저렇게 많이 데리고 있어, 포로. 네 명이서? 몸 깡다구요? 야, 600원. 게이드. 근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득 봤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을 수 있지만 이렇게 싸울 경우는 진짜 하늘 별따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나보다 강하거든요. 놀루랑 친목 또 해야 돼? 나 겨우 이제 친해졌는데 저번 시간에? 겨우 친구 됐는데? 노예처럼 생활하면서? 와, 노예 마냥 자투 하나씩 물어주면서 내가 겨우 친구 먹었는데 이제 또 친목질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돼? 와, 소름. 게임 수준.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드디어 마음을 열었구나. 그래, 나랑만 장사하면 개 같은 거. 14명인데 물어뜯는 것 봐. 와, 진짜 제정신 아니야. 14명인데 물어뜯어 막. 이 정도는 가라. 어우, 야, 양모. 다 놓아. 다 넣어. 3,000원. 500원. 좋아. 1,000원. 공목만. 보내도 돼. 저런 애들 보내려고 넣어놓은 거야. 아, 예스. 아, 야. 아, 진짜. 개 짜증나네, 진짜. 야노스 가. 빨리 가. 정산해. 하고 염료 두개 사. 정산해 그냥. 정산해버려. 3천 사뭐 얼마냐? 4,500원? 아, 너무 싸게 팔린다, 야. 이 동네 근데 비싸게 팔릴 것 같지가 않아. 원래 모래 동네들이 향료 잘 만들기 때문에 뭐 향료를 모래로 만드나? 왜 이렇게 잘 만드냐 향료를? 푸석푸석해서 그런가? 야, 싼거 봐라? 내가 원하던 게 이거야. 진작 이렇게 팔았어야지. 속을 뻔했죠? 건방진 녀석. 아, 제발, 진짜 이거 아니잖아. 아, 이거 세번 잡힐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아주, 맛집 났지. 야, 너무 많잖아. 여기 영주들 없냐? 영주 다 죽었냐? 공권력 다 뒤지셨나? 진짜 미치셨네. 대박. 공방 사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아, 그건 아닌가? 대박! 빨리 가! 아, 씹고 그냥 가. 큰 것만 안 만나면 돼. 대박! 엄청 벌어서. 망했다! 야! 가벼워졌어. 좋게 생각해. 오늘 이득 많이 볼 거기 때문에. 800원. 하나 판매 일단은. 6명. 도망갈 병사 필요해. 안 돼. 후까, 나보다 빨라. 성을 거쳐서 가자. 성을 거쳐서. 아우! 안 돼. 지금 뜯기면 진짜 많이 뜯겨. 보물고야, 나 지금. 안 돼. 악마, 안 돼. 그렇지. 안정권. 가자. 위로 가자. 올라가자. 다 팔아야 돼. 제값에 팔아야 돼. 아, 진짜 이러지 마세요. 부하도 많으신 분 이러면 어떡합니까? 심지어 뺏은 다음에 바로 올라오는 거 봐라. 내 옆에까지. 아, 야, 오일 좀 세일 좀 해봐. 미쳤나 봐. 3,700원. 살레온 가자. 살레온 좀 안전하지? 아니야.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 내밑에 장사 배운다고 생각해. 알바하고 일 배웠다고 생각하라 그러는 꼰대들 마냥 와서 장사를 배워서 도적이 되는 거지. 포로 잡혀가는 바람에. 가자 빨리. 아 신갈에서 안 파는데 이거 비싸게. 돈 많아 이제. 소금을 다른 데서 판다고 생각하고 야마 뭉치한 데로 가자. 생각하고.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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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오 미쳤네? 실화야? 실화야? 살 금액은 있냐? 금액 많아? 좋아. 빨리 가자. 이거 되겠는데 이러다가? 200원 남기는 거야? 100원에 사서? 말이 돼 그게? 그 정도 아니었지만 거의 그 정도였잖아? 어휴 쟤 왜 이렇게 호전적이냐? 발론브레이부터 하자. 이거 정산해야 되니까 발론브레이 소금 사긴 하냐? 망했다. 아 왜 이렇게 빨라? 아! 1,000원! 소금까지! 하, 미친 새끼네. 야 물지마 야 나 물지마 야 물지마 야 야야 웃기지마 야! 잡자마자 무는 거 있어 이씨. 개 어이없네 쟤? 30유나 팔아. 아 양마 야야 아 제일 애매해. 사서 이득 안 남고 또 팔아먹을 수도 없고 쟤만 피하면 된다. 여기 알짱도 안 하다 이제. 장사로 왔다가 뺏겼네. 잔뜩 뺏겼네. 큰일났네 이거. 아 저게 생각해. 향신료 안 뺏긴 게 어디야. 아 이거 미쳤다 저거. 아 이거 미쳤네 진짜. 아 미쳤네 진짜. 야 이거 야 안가다 안가 꺼져. 미쳤냐고 진짜. 야 뭐야. 아니 보병대라서 도망갈 만해. 수가 많아서 문제지. 아 진짜 그만 나와라. 이딴 게임이야. 윈도우로 은근 꿀이야. 위에서 만나면 답 없긴 한데 양모 팔아. 소금만 처분만 하면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금에 모든 걸 걸어. 여기 맛. 깜짝 놀랐네. 미쳤어 진짜. 이거 공포 게임이냐? 잠깐만. 토박 걸러. 걸러. 이거 위험해. 너무 위험해 지금. 아 여기서 판매 안 되는데? 안 돼. 웃기지 마. 300원 아니면 안 팔아. 야자. 드샤르야 나 좀 지켜달라고 미친놈아. 이 미친놈이네 이거. 어떡하냐 얘. 계속 붙네. 맛집이네. 그렇지. 에토스로 꺾어 그냥 바로. 밤을 뜸타서 속도가 너무 후달려 지금. 집만 사야 될것 같아 진짜로. 해피존 와인 팔리냐? 300원 정도 팔리지 않을까 그래도? 리디아 가야 된다. 너무 힘들어. 위험해. 갑자기 확 후달리네. 이렇게 살다가 세져야지 나도 만족감이 있지. 양모 싼 것 봐라. 양모랑 소금이랑 구분이 안 가. 이게 양모지? 이거 소금? 됐어. 900원.
공방을 나라마다 해놔야지.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씨, 하나 피하면 다 함께 와서 덮쳐버리네. 그냥 미쳤네 진짜. 야야야 잠깐만, 누가 이겨? 오, 야 미쳤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오, 미친놈들이네 진짜. 오, 오토나! 잘가 오토나. 잠깐만, 야 오토니 이길 줄 알았어. 뭐 분위기가 좋더라고. 착각이었어? 안 돼, 지금 뜯기면은 개작살나. 에투트 가자. 얘네 막 오톤 이겨가지고 내가 저 노예로 잡았으면은 대박인데 진짜. 아, 더럽게 쓸모없네. 양모 왜 이렇게 남냐? 정산 할 수 있냐 가서? 자투를 잡으라고 미쳤니? 자투 가면은 지옥이야 바로. 저승으로 돌아가는 거야. 1,000원. 오! 이 정도 받아주겠어. 정산만 잘하면 된다. 느려해. 저 정산하고 두 번째 공방 얼마 안 남았다. 오, 30분도 안 걸렸어? 30분 걸렸구나. 아 됐어, 몰라. 여기서 가속 붙는 거거든요 이제? 이제 붙으면은 훅 가요. 다음 소금 정산하고 어디다가 해놔야 되나? 아, 야, 야, 왜 이렇게 병사가 없니 우리나라? 이 남의 나라. 아, 뭐라, 뭐 어찌됐건 저거 잡히면 안 돼. 저거 잡히면 끝나 게임. 끝나. 아, 뭘 팔아 그냥 다. 아, 여기서 그냥 다음 정산 받자. 다다음 것까지 받으면은. 다담까지 봤자. 어, 아 너무 힘들다. 나 좀 쉬어야겠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 야 떨어졌네 많이. 제가 떨어졌는데 장사를 할 수가 없네. 100원만 줘. 너무한 거 아니니? 이거 난투전 아니니? 그따위로 싸우니? 어디서 덤벼? 아유 잠깐만, 저 좀 아니죠. 아 이거 좀 아니죠. 좋아. 야 왜 다 봉이냐? 검 없냐? 버려. 어디서? 어디서? 시급했다. 다음. 방패 필요한데. 다음 거 살펴보고 저쪽이다. 아, 얘 겁만 막아주면 어떡하니?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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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어디 갔어? 그래. 그렇지. 그렇지. 한성금도 잘만 조절하면 막을 필요도 없어. 좋아. 두 번이야. 그렇지. 아, 미쳤어 진짜. 말도 안 돼, 야. 200원 감사합니다. 바로 장사해야겠네요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 안돼 안돼 하고 싶지 않아. 두개 소금 두 개로 시작하는 무역 좋아. 잡히면 끝장이야.
700원. 가자. 아직 내가 살게 남았다. 빨리 가. 저거 좀 잡아주라 진짜 한 번만. 야 그.. 아 그걸 스쳐 지나간다고? 부정부패 끝장났구만 아주 나라가. 아 절로 갔다. 아 갑자기 좀 넉넉해졌는데? 얌전해졌어. 500원 좋아. 신갈만 피하면 어느 정도 할 것 같아. 아까 산적 너무 많았는데 다 정리된 것 같고. 아까 왜 이렇게 많았는지 말이 안 됐잖아. 방금 그 숫자는 왜 이렇게도 너무 했잖아. 울프보드 나왔다가 죽었어? 신갈 잡은 거냐? 구분이 안 간다. 육안으로 에토스까지 가야겠는데 이건. 처분이 먼저다. 처분이.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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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니까, 진짜, 게임. 아씨. 무서워, 게임 하겠냐, 이거? 갑자기 360이 출연하네, 이거. 아, 안녕하세요? 아. 가자 올라가자. 양모가 나름 남기 시작하죠 이제 슬슬. 50원 남지 않? 요 50원? 3분에 그냥 100원에 사서 50원 남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어우 야 깜짝이야. 아 저 진짜 안 떨어지네. 날 잡았는데? 소금 정산하러 온 거니까 뭐 됐고. 양모 두 개. 아 벌써 2500, 2000 뭐 얼마 했어? 600원 벌써? 저 4분의 1? 공방 제발. 이거는 야노스에 정산하면 되니까. 야노스! 야노스랑 아시코만. 아 세 개는 좀. 아 세 개 사. 남긴 하잖아? 20원이라도? 남긴 남으니까. 손 갔을 때 다 사둬야지. 소금 만한 게 없어 역시 공방은. 소금이 리즈닝이 너무 빨라서 남는 거야. 200원이라고 양모가? 진작에 저기서 팔 걸. 아, 뭐 했냐 나? 어쩔 수 없었어. 동선이 없었어. 제 잘못이야. 너 비싸게 사지 말자. 하, 향신료. 안돼 정산 안돼 지금. 저기 갔다가 가더라도 애초에. 그리고 아래쪽에 너무 적이 많아. 소금 3개 이거 가자. 300원에 팔지도 모르잖아 이번에도. 그럼 대박이니까 잘 봐. 욕할 뻔했어. 욕할 뻔했네.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고 욕할 뻔했네 이거. 아 참았어. 잘 참았어. 욕 없는 방송. 애기들도 보기 때문에. 일찍 결혼했으면은 자식 버릴 애기들도 보더라고요. 욕 없는 방송 갑니다. 아 더 내놔. 내보는지 모르겠지만 몇 명 없는 시청자 중에서 유튜브는 마블 게 나오는 것 같아 나름. 나름 좋은 게 좋은 거지. 아 저기는 안 갈래. 300짜리 있잖아. 깜짝 놀랐네. 300짜리 있잖아 하고 나 200짜리 잡힌 건 줄 알고 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저 잡혔을 때 빨리 가. 악마만 안 남는데. 그렇지. 도착하고. 야, 야자열매 이렇게 비싸게 팔려요? 120원 남네. 소금급이네. 4,800원 벌써. 어, 10분이면 올리겠는데 이거 다 다음 공부부터는. 아 진짜 그만해. 아 놀도르 저거 잘못했다고. 아 놀도르 그냥 어아아아 이렇게 많은데 450원이라고? 너무 양아치다 야. 상도덕도 없다 진짜.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양모도 비싸냐? 물가 좀 봐라. 자 6,000원. 야 금방 모여요. 동료 모으고부터가 재밌거든요. 동료 모으는 과정은 재미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 지금보단 재밌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가지 돌아보긴 하니까. 다 팔아. 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쪽에서 150원에 팔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야 장사 잘 된다. 도시마다 지금 장사한다. 가는 도시마다 와인 빼고. 완벽한 동선이야 솔직히 이 정도면은. 한 바퀴 돌면 거의 1,000원 얻겠는데, 1,000원 넘게 얻겠는데. 반 바퀴지? 아, 3분의 1 바퀴지? 거리 생각하면은. 개꿀이네. 황금 루트야, 진짜. 이 루트를 갖기 위해서 전쟁 일어나도 아깝지 않아. 그 정도의 루트야. 싱갈에서 염료 팔 수 있지 않을까? 아 무슨 여섯 명이 덤비냐. 아 짜증나게. 가자 가자. 호위무사 좀 둘까? 호위무사 잡히면은 나 감당 안 되는데. 어머 세상에. 어 많이 남는데 야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안 남거든요 보통. 100원에 팔리고 막 70원에 사고 이러는데 갑자기 엄청 남어. 원래 이렇게 안 남는데 다 팔어 그냥. 어 딴 데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2,400원. 엄청 남네 갑자기. 이렇게 안 남는데.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정산하자 하고 향료에서 다시 반바퀴 사고도 나오죠 이제 슬슬. 위험하죠. 아 이건 하나는 남겨가자. 사교도 나오면 어차피 이거 잡히면은 사교도는 센 거에서도 못 이기니까 빠르게 가겠습니다. 아 너무 이거 헬이야 헬게임이야. 공방 다음 정산까지 받아서 바로 무역금액 생기나? 그러면 할만한데. 염려 하나 가자. 좋아 400 500 다음 정산 받고 저거 팔고 그럼 한 300원 남고 투기장에서 한 10명 잡는다고 생각하면은. 아 근데 어차피 나 향신료 때문에 가야 되는구나. 여기 동몽 샀고 소금 사야겠다 그냥. 어 소금이 너무 혜자다. 아 이거 이 정도는 아니야. 조절 잘 해놔야지. 여기까지만 사준다. 하, 갖다 뜯기면 나 작살나는데. 아시코만에다 사야겠지? 아시코만? 그치 아시코만에 사자 그냥. 소금도 있으니까. 이 기어. 아 칼리만 비프 개. 칼리파 비만. 칼리파만. 칼리파 비만이던 고기 수치던 뭐 그딴 게 뭐가 중요해. 가자. 작살난 거 봐라. 야노스 저 침묵질 처음. 아 야, 뭐야. 아 12,000원이야? 아 이거 안돼. 지금 2,000원이 얼마나 귀중한. 얼마나 귀중한데. 2주야 2주. 체지 가자. 체지가 진짜 위험한데 갈 건 미리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가 일단은.
체주는 잘못 잡히면은 진짜 게임 끝나거든요? 어 오늘 여기서 잡혀버리면 센거 잡혀서 답 뜯겨버리면은 멘탈 나가기 때문에 바로 1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잘 왔어 근데 운 좋게 잘 팔았어 심지어 당연히 침묵이라던가 뭐 적자라던가 그딴 거 없어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665 다음 15분 15분도 안 걸렸지 사실상 가속도 붙는다 공방이다 공방 이거 와인한테 가서 껄떡이고 하자 어 소금 싸졌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갔다 가자 레이브스턴과 파이어즈 베인 소금 조련 잘해놔서 지금 굉장히 좋다 아 제발 그래 아 시겁했네 진짜 어 100원 남겨가자 100원 남겨간다 내가 그러니까 세니까 여러 개 사서 팔 수도 없고 저거 너무 안 떨어진다 진짜 이제 갈 생각 말아야겠어 이제 안 가 소금 아 야 안 돼 형제단 아 35짜리가 불안한데 한 번 더 하나 한번 찌르고 내 나만 살면 이기니까 딜 바뀔 거 없죠 나밖에 없죠 35짜리 잡으려면은 방패 수준 좀 봐 장비 오냐 아 야 잠깐만 그거 안돼 아 야 그걸 맞춘다고? 너무 안정적인 거 아니냐? 잡았어? 뭐해 가 싸워 뭐하는 거야 뭐 대기하래 그렇지 잡아 그 애만 잡으면 이겨 얘만 35 중에 방금 낮은 거 무조건 35면 저 데미지 1도 안 박힙니다 이거 보고 뭐 35짜리랑 혹시 본인도 하다가 싸울 일 생기면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제 한정이에요 코브라 같은 애도 20레벨짜리 하나만 있어도 전멸당해요 코브라 전사 같은 거는 붉은 형제단이 레벨 값을 제일 못하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쟤는 한 10레벨 정도야 붉은 35짜리는 잘했어 아 잘했어 야 이거 얼마만에 승리냐 다 털어가 1원이라도 그렇지 먹이용 병사들 35짜리 야 35짜리 한 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잡았네 아, 절대 안 가져가죠 70 남았네 경치 정산하고 가자 이거 어디니 사고 가자가 아니라 무역하러 온 거구나 내가 800원 소금 120원이라고? 여기까지 빨리 아 이거 절대 못 이기죠 깡패야 기병이야 다 어 빨리 들어가 빨리 그렇지 아, 진말 사야 되나 진짜 진심으로? 아, 살다가 됐나 진짜? 아 안돼 나 공방 다 짓고 살거야 어 1원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아 아, 물론 잡히는 금액을 생각하면 좀 거지기하긴 한데 너무 후달려 1시간 2시간 가까이 했는데 2레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시간 가까이 했지만 20시간 한 것만큼의 공방이다 하... 염료 왜 이렇게 비싸니 3000원 공방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기 때문에 야 4000원? 이게 공방이지 다음에 또 500원 더 나오잖아 다음주는 이게 공방 안돼 와인은 아니야 속지마 와인은 안돼
와인은 안 돼. 낄 수 있냐? 기사 있니? 있어 있어 있어.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흑기사 있죠? 흑기사급이 있죠? 흑기사급. 방랑 흑기사 있네. 아, 야. 세계사. 아, 세계사. 무려 세계사. 가자, 소금. 이 루트 괜찮은데? 안전한데, 뭔가? 아, 잠깐, 아, 취소, 취소. 여기만 조심하면, 여기만 조심하면 이 루트 꽤 괜찮은데. 아, 제발, 진짜, 진짜. 아, 진짜 꺼져 좀, 아. 짜증나. 저기 타야, 저산 타야겠어. 리리아, 저 살레온 들려서 산 타는 게더 안전한 것 같다. 안정성과 수익을 비례해서 루트 짜놔야겠어. 두 개까지. 아, 이게 무슨 짓이죠? 장사 좀 해봤다 이건가요? 와, 믿을 수가 없네요. 초반 황금 루트는 이제 그만하고 2등 루트로 해서 어차피 이제 공방 수익도 들어오니까 안전 루트로 가야겠다. 그렇죠. 어디서 장사 그따위로 해. 숨도 못 쉬고 맞으려고. 그리고 야자 좀 사자. 야자가 이제, 야자를 내가 많이 샀기 때문에 안간 겁니다. 살짝 이진감이 있긴 한데, 솔직히, 번뜩 떠오르면서도, 솔직히 이거 안 팔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거기 말고는 안 팔려. 살레온에서 팔아보고, 이거 에토스 말고 안 팔릴 것 같은데, 팔아보고 팔리면은 개꿀이지. 팔리면 진짜 황금 루트지. 팔려? 야, 소금도 비싸 여기. 뭐야? 실화야? 아, 소금 하나는 가져오자. 두 개까지는 더 비싸게 팔수 있어. 좋아. 황금 루트인데 여기서 이거 너무 작살났다. 여기 영주 많아서 괜찮겠지? 계속 싸운 전쟁하는 덴데. 이 루트. 리리아를 너무 애용해줬구만. 주제도 모르고 또 가격 올려. 한번 봐줘, 한번 봐줘. 한번 봐줘. 짜증나네, 진짜. 열받아 죽겠네, 이거. 사가. 하나만 사. 하나만 더 팔게 해줘. 지금 살레온 빼고 다 정산 되는 거 아니야? 하나만. 그렇지. 120원 남다고 치고, 가자. 잘 떨어졌다. 원래 와인이 안 떨어지니까 사실 이 루트를 지금 샀다기보다는 와인이 안 떨어져서 이 루트를 못 썼는데 많이 떨어졌죠. 공방을 계속 짓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금도 많이 떨어졌고 내 조련대로 다제 플랜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동네야 심지어. 200원? 더 비싸네요 이거. 6,500원. 개꿀. 500원이 얼마 남냐? 130원? 아우, 야. 야자는 아래에서 팔리면은 아냐. 그냥 올때 사, 올때 사. 오버하지 마. 올때 사. 좋아. 두번 사자. 아, 그래, 가자. 아니, 두번 사, 두번 사. 대기. 그, 1,500원, 그렇지. 이러면 살레온 쪽에다 공방 지을 수도 있고, 공방 안 썼던 루트니까. 불일기다. 아, 불일기 이쪽이잖아. 아래쪽이잖아, 여기 아래쪽. 내 뒤쪽. 향신료 쪽. 나 이거, 향신료 보고 가야겠다. 나 300원대 조련해서 아마 500원쯤에 살수 있지 않을까. 잘 잡히면, 아니면은 7,800원인 거고, 그냥 아예. 그렇지. 양 비싼 거 봐라. 여기까지만. 아, 600원까지 가자, 그냥. 잘안 오니까. 아, 병사 안 먹고 뭐 하냐. 나 작살 날 뻔했네. 아이고. 정신 차려야 돼.
눈앞에 이득에 지금 정신이 나가버렸는데 잘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속지 마, 속지 마. 팔면 안 돼. 자, 살려온까지 안전하니까. 아, 이거 끝났죠? 두개 팔자. 아, 두개 팔고, 1600원에. 야, 이거, 훅 가겠는데? 살려온. 아직 10분이다. 빨리 다음 공방. 지금 다음 공방 할 만한 금액 모을 수 있다, 이거면은. 이 정도면은, 2000원. 이것만 처분해도, 진짜 이럴 거야? 양모, 양모. 아, 양모도, 양모 저쪽에서 팔자. 와인을 딱두개 구매하고, 공방 하나 짓고 오는 게 최고인데, 배우밴데, 야자가 떨어져, 야자가 다시 올라 버렸네. 향신료 남았으면 이거 할 만하다. 아, 그거 말고. 아, 순간 좀 거부한 줄 알았잖아. 아, 여기 있었냐, 나? 하, 그러면은, 아예, 말레오는, 아예, 아니. 말레오는구나. 아, 말레오는 아예 가자. 말레오는 산적이 많으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아직 초반이기도 하고, 여기 좀 엄청 늘거든요. 중후반 되면은. 여기다가, 갈일 없으니까, 솔직히. 여기다가 정산을 하겠습니다. 정산을 하고, 공방을 짓겠습니다. 1200원이면 장사할 만하지. 575원. 좋아. 병사가 필요한 병사. 그리고 용병이 필요해. 이제 최소한의 병사들은 내가 힘으로 제압해야 되니까. 비싼 동료가 너무 땡기는데. 나 랩업도 시켜주기 때문에 훈련 교관으로 전투도 해주고. 레살다이렌이 8,000원이었나? 아, 솔직히 걔는 오바다. 지금 가속도 붙었을 때 그냥 자꾸 올려버려야지. 좀만 참자. 10분 걸렸거든요? 다음, 이거, 이번 공방까지? 여기 뭐 장사할 것도 없고. 하이랜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아, 메이기선 뭐 데려가는 애죠? 싸게 좀 받아볼까? 에이. 아, 나 포로 안 팔았구나. 300원. 양모를 사서 쭉 가자, 그냥. 철까지는 내가 힘들 것 같고, 반스케리가 많으니까, 저쪽에도 무업자도 많고, 양모까지만 해서 중간을 타고 내려가야겠다. 여기에 200짜리 남아있을 것 같으니. 아, 양모가 비싸네. 아이씨. 뭐좀 할라 그러면 꼭 이래. 이러니까 고생길 험하네. 소금 가자. 치우고. 잘안 나온다.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칸의 성능 중이기 때문에. 2,000원이지? 주당. 5주면은, 5주만 지나면은 그냥 주는 거네? 공방 하나. 아, 얘 있어? 아, 얘 빠르고 강한데? 아, 이거 지금 이러면은 꿀루트 아니지? 쟤 있으면은. 아, 여기 여자 아직 안 되죠? 떨어뜨려야 된다, 저거. 흑단 10명이면은 못 이기지. 어우, 야. 그렇지. 1,500원. 이 정도면 이제 슬슬 공방의 수익이 내이 부역의 수익을 넘을 때가 올것 같은데, 돈을 안 쓰는 전제 하에서 순수하게 이득 볼 만한 선택지를 골라야겠어. 700원. 어우, 야, 잘 들어온다, 이제. 다음 주면 2,000원 들어오잖아.
이거지. 와인 두 개. 와인 두 개. 와인 두 개. 와인이 아리아에서 안 팔리겠지. 전 에일촌이니까. 에일이었나? 뭐였지 그거? 오일. 오일촌이면 팔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리디아. 리디아 살레온을 정산하고 극한의 무역 게임이야. 무역 그 자체야. 아, 비싸게 안 사네 얘네들을. 아, 큰일 났네. 좀 남긴 하는데 한 40만 남긴 하는데 싱글 들렸다가 악마 사라졌죠? 저쪽 가 있네. 잠깐 왔던 건가 보다 다행히도. 야자 3개. 아 내려가서 팔아야 되는데 이러면. 야자 팔려고 올라갈 순 없고. 아 팔아야 돼. 이거는 그냥 떨어지니까. 아 이득을 전혀 못 봤네. 어, 왜 이렇게 와인 값을 내려받아? 무슨 깡이야? 아시코만에서 정산해야 되나? 아, 야자가 비싸게 팔리긴 하는데 다음 도시에서 그냥 바로 팔아야 돼서 너무 그게 부담된다. 아, 야, 여기 와인 싸네, 심지어. 8 정도는 아닌데 싸긴 하다. 에토스? 아, 에토스에서 샀는데 에토스에 팔면 안 되지. 야노스, 야노스. 그래, 근처 도시 중에 하나가 좀 비싸게 사줬는데, 야노스에 대해서 비싸게 사지 않으려나? 아, 뭐, 제대로 팔리는 데가 없냐. 아, 씨. 그나마 리디아네. 아. 올리브만 팔아볼까? 올리브가 리디아가 비싸거든요. 두 개만. 거리가 좀 되니까 약간 이제 내구도가 빨려서 그게 문제인데. 가. 왜 이렇게 비싸게 안 사니 갑자기? 배신하는 거야? 야, 이게 뭔 짓이야? 여기까지 5개. 소금이다. 아까 소금 안 샀으니까 싸게 팔겠지. 오는 길에 신갈. 2,000원? 어. 아, 이거 좀 쌌다. 아, 양모 하나만. 어, 이거 향신료 해야 되나? 향신료 하자. 돈 있지? 있다. 가자. 아, 다 벌써 단공방 급여까지 나왔네. 괜히 봤어. 눈 베렸어. 이라나 소금 비싸게 팔리니까. 아 이거 신갈에서 대추야자까지 사서 정산으로 올라가는 걸로. 여기까지 하자. 너무 올려받으니까 너무 사주면은 못된 놈들. 좋아. 하나 더. 1,600원. 6,000원, 다음 정산 8,000원. 반바퀴만 돌면 될것 같은데? 지금 루트에서 반바퀴만? 지금 루트는 한 바퀴 돌아야 되는구나. 야, 나 오일 정산 못했네. 아이씨, 가자. 셀러에서 팔고, 다른 데로 가야겠는데. 7,000원. 아, 저것만 다 팔면은, 사준대. 사준대 이거 팔면은. 소금. 두번 연속 사서 비쌀 것 같기도 하고.
싸네? 소금 저거 처분 안 했구나. 아. 하나까진. 양보 하나? 향신료는 좀 멀었네. 야, 신갈에서 대추야자. 버리고. 돈이 최고야. 부하들을 돈으로 바꾸는. 무역계 연금술사. 이 정도면 거의 인신매매권 아닙니까? 통행료 대신에 이제 사람을 내는 건데? 유용하게 써봐. 병력으로 써. 뭐 하냐? 야자 날라가게. 아, 비싸네, 곡물. 10원. 다음 정산 들어오면은 딱 이제 무역도 하면서 공방도 짓고. 안 들어오냐? 야, 이거, 씨. 350선으로 선을 긋자. 들어와! 정산금 들어와. 350선에 소금 하나. 아, 리리아에서 판매하고 공방 짓자. 다섯 명이야? 아, 이길 수 있어. 너무 쉽게 쉽게 먹어먹으려 그런다. 이제 각도 잡혀서 나도 이제. 야. 야야야, 잠깐만. 돌격 피해 좋아. 포글 어택이다. 아, 너무 느려. 아, 너무 느려. 기마 소리 너무 꿀려. 기마도 꿀리고. 얘 꺾는 것 봐라? 나만 안 죽으면은. 그렇지. 그렇지. 촉촉 찔러버려. 야, 잘 잡는다? 야, 기마세네. 저 위험한데, 저거? 아깝다. 잘 던졌으면 맞았는데. 아, 너무 무기가 많아. 너 무빙 제법 치는구나. 어디서 날 때릴라 그래. 내가 창이 훨씬 긴데. 이리 와. 야, 그건 아니야. 이리 오자. 싸게 죽자야. 야, 66 맞고 안 죽어? 아니지. 야, 죽었지?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안 죽은 줄 알았잖아. 이리 와봐. 그만 돌고. 아, 조금 빠르네, 자식 이거. 제오비야? 뭐야? 3레벨. 지능 찍어야지 이제부터. 이제부터 올 지능이죠? 와. 팔아야지. 내가 입을 5초차 팔아버리는 절약의 극치. 농민과 수도 비싸니까 안 들어가고요. 수도 서주제 돈을 저렇게 받아먹어? 양심 어디? 지능. 이거 길찾기 찍어야죠. 출가할 준비해야지 이제. 길찾기 0이었어. 어째 힘들다 했더니 후달린다 했더니 0이었어? 아, 1,000원 이득. 이거 그냥 가서 팔아서 공방 사도 되겠는데. 어차피 주급 들어오잖아. 들어왔네. 주급이 500원이 넘나봐. 4개인데 2,100원이야. 살레온 왕이랑 나 어때, 친분? 약간 안 좋은데, 무역? 아니구나. 말하는 것보다 좋네. 아, 안 돼. 누가 내 50원 가져가려고 그래. 벼룩이 간을 빼먹어야지.
야, 이거 8분 걸렸거든요, 다음 공방까지. 점점 줄고 있어. 처음에 1시간 걸렸던 게 거짓말같이 1시간까지 안 걸렸나 봐. 45분 걸렸나 봐. 아, 이러지 말자 우리. 대출하자 못 파니까 됐고 거르고. 아. 아, 못 읽을 것 같은데? 이건 못 읽을 것 같다. 너무 많다. 셋이면 안 돼. 셋이면 밀려. 센거 하나 구매해야겠다, 진짜. 아, 쟤는 안 돼. 쟤는 아니야.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아예 새 거나, 아예 바꿔패야지. 아, 나 팔자. 아유, 배추는 왜 파니? 아우, 비싸게 봤네? 저렇게 봐도, 120원. 오랜만에 아시코만 가서. 아, 근데 꿀루트 너무 좋다. 안정적이다, 야. 두 개만 팔자. 대추해줘도 팔아야 되니까. 아, 용병 검사? 용병 검사는 키워두면은 이제 제가 일반 병사 보병들 데려오는 것보다 훨씬 세거든요. 용병 장교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30짜리가 되면은 너무 좀 부담이 크고 지금의 나한테는 나도 지금 그지 깽깽이한테 부담이 커. 비싸. 100원 정도 먹잖아 거의. 이제 네 바퀀데 공방 이 정도 숫자면은 싱글 갔다가 올라가면 되겠다. 아, 이게 안사야 씨. 우리 이제 막간해 아주. 몇번좀 싸게 사줬다고, 내가 비싸게 좀 사줬다고 이제 간다 이거지. 이제 뭐 200세 죽었겠지. 아직까지 살아 있겠어? 죽었나 본데. 잔당 수가 어우야. 가죽을 제대로 정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물고기 싸죠? 아깝지만 삽니다. 병질은 올려선 안 되겠다. 역시 병사는 너무 비싸고 유지비도 올라가니까. 애초에 그거 좀 올린다고 세지는 것도 아니고. 아, 센 놈을 가져가면 몰라도 용병 기병 너무 비싸죠. 용병의 1.5배 수익에다가 기병이 1.5배 들어가니까 1.5배 맞네? 1.6배인가? 어찌됐건 공방을 지어야 된다. 야, 소금 비싸다. 다 팔아. 두 개. 아, 너무 안 남네, 진짜. 너무하네. 꿀루트 가야겠다, 이번에. 정산하고. 아, 35는 안 돼요! 도움! 도움! 아, 미쳤네, 야. 조짐이 안 좋다. 이거 조짐이 안 좋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아, 오늘 일한다. 이거 일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조짐이 안 좋네요. 이거 딱 보니까 아군이 왔어. 지금 여기서 하면은 잡혀. 벨트 빼야 되거든요. 아, 전뭐 주말이니까 2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뿅.